Have fun cooking. Cook time.빵 대신 두부를 활용해 담백하면서 속이 든든해지는 샌드위치 요리입니다. 한 끼 정도는 두부 야채 샌드위치 어떠세요? 재료는 두부 200g, 오이 30g, 새싹채소 20g, 올리브유 한 작은 술을 준비하고요. 드레싱으로는 마요네즈 두 작은 술, 케첩 두 작은 술이 있습니다. 먼저 두부는 키친타올로 간수를 빼주고요. 0.8cm 크기로 네모지게 두부를 썰어줍니다. 새싹채소는 찬물에 깨끗이 씻고 오이는 둥글게 썰어 준비합니다.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두부를 먹기 좋게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주세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마요네즈, 케첩을 섞어 드레싱을 준비하세요. 구워낸 두부는 위쪽에 알맞게 드레싱을 발라주고요. 준비한 오이와 채소를 얹은 후 다시 두부를 덮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고소한 두부 야채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